첫 번째로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물론 수년 전에 났죠. 벌써 뭐 한 3년 됐나요? 예. 재건축 설립 인가가 나고 건축 심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과정 중에서 신속통합 기획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전환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23년 작년 8월 정도, 8월 말 정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매도자들이 매매할 때는 매도자들에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많이 매도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양수할 수 있는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매도자들에게 붙었는데,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수자들에게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신동아 아파트는 매도자 매수자에게 모두 조건이 붙은 그런 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들을 이제 해제해주는 그런 이슈가 있을 텐데, 그때 신동아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총 132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고요. 83년도 입주했습니다. 총 15개 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강 변 쪽에 있는 5동, 6동, 13동이 46평이고, 14동이 55평이고, 16동이 46평입니다. 그리고 69평들이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55평들도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 중앙선이죠. 중앙선. 중앙선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1동, 9동, 10동이 31평입니다. 그래서 총 31평, 46평, 55평, 69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26세대에서 2년, 3년 전에는 거의 한 800세대가 일반 분양이 돼서 뭐 2000세대, 2100세대 뭐 그런 식으로 총 세대수가 구성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건축심의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용적률 196%, 건폐율 14%고요. 신동아 건설에서 그 당시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이제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고, 바로 앞에 이제 온누리교회라는 대형교회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준공이 완료된 온누리교회 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옛날에 쌍용공원이라고 했던 이 공원도 지금 이제 문화센터가 이제 준공 입주, 신축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공원화됨으로써 앞으로의 신동아 아파트의 주변 공원화는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요런 거예요. 신동아 아파트 부지 뒤쪽에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요거는 이제 별개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줬는데, 사실상 함께 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공동주택이고, 그리고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편입이 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고, 또 소유자들에게도,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동의 절차 가운데 시간이 지체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뭐 언론 유튜버들이나 다른 영상들을, 부동산 관련 추천 영상들을 보면 여기를 매입해라 라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사실상 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고, 이 부분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편입이 안 될 시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주변 시세도 신동아 못지않게 그동안 여기도 좀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올랐던 것이지, 여기만의 각종 편입이 확정이 되거나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함께 동반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동아 아파트 시세가 지금 46평 기준으로 5동, 6동, 13동은 지금 이제 한강 뷰가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저층 기준으로는 한 34, 5억 정도, 고층 기준으로는 36, 7억 정도,
좀 나와 있고요. 55평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지금 좀 이제 잘 안 보이죠. 뒤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5평 한 41억 정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69평 같은 경우에는 한 45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31평 같은 경우에는 한 26, 7, 8억 정도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으로서 앞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죠. 왜냐면 한강 변 쪽으로는 뚫려 있고 뒤쪽 남산 쪽으로도 용산 공원 쪽으로도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런 단지가 사실상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단지든 신동아처럼 이렇게 앞뒤가 배산 임수라고 하죠. 그런 앞뒤가 뚫려 있는 그런 단지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방이 공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신분당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빙고 정문에서 이렇게 걸어서 나가다 보면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보로 이동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빙고 여기 단지 내에 있고요. 물론 중앙선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서빙고역에서 뭐 압구정을 가기에도 편하죠. 옥수역에서 갈아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동아 아파트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고 그동안 저희도 매수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TV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요.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인가 이런 부분들 한 4단계 정도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물론 신속통합계획으로서 빨리 되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이제 입주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입주해서 살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난TV의 이승환이었고요. 신동아 아파트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저희 가난TV입니다.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